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아빠맨 TV를 시청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생생정보 아빠맨입니다. 오늘은 고려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태조 왕건이 건국을 한 후 34대 공려왕까지 고려왕조는 이어왔었죠. 제1대부터 24대 원종까지는 고려의 정체성을 갖고 통치가 되었으나 아시아 대부분이 몽골의 점령을 당했던 시기가 나타나 몽골 제국 징기스칸이 중국을 통일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나라명을 원으로 바꾸면서 고려는 40년간 고통받게 되죠. 7번의 침략을 당하였고 많은 간섭을 해왔지요. 그러다 보니 원나라에 충성을 바치겠다는 의미에 왕의 명칭에 충이 들어가게 됐죠. 25대 충렬왕부터 30대 충정왕까지 충을 붙여 굴욕의 모습을 보인 거죠. 31대 공민왕은 진원 세력을 제거하고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고 왕의 호칭부터 바뀌었죠. 공민왕 이후 32대 우왕, 창왕 아무런 의미 없이 자신의 이름을 왕으로 호칭한 점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34대 공양왕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는 이성계 일파의 압력으로 왕권을 휘둘지 못한 불운의 왕이죠. 하나 더 덧붙이면 이성계 일파의 압력 내지 지시로 우왕 창왕을 죽였다는 것이죠. 우왕 창왕의 재위기간이 짧았던 이유이고 그들은 부자지간이었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